내가 진짜 내가 모르는 한다고. 여러분 제가 진짜 느낌. 와, 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성훈이가 너는 약간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이 있어. 약간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말 잘 못해요. 자꾸 해요. 나 안 해. 형이요. 희승이는 약간 저 누구 제이크 형이랑 성훈 형. 아 제이크 형은 말을 둘은 말을 하고 희승이는 약간. 희생형도 많아. 아니 내가 숙소 다죠. 우리 그냥 참 대화하는 거. 내가 숙소에서 아 진짜로 내가 숙소에서 일단 다들 신기한. 내가 어떨까 일찍 깼어. 그래가지고 일찍 깼어. 옆에 핸드폰 보고 잠깐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쪽에 희생은 갑자기 반쯤 일어서더니 종종 와줘. 맞아 맞아. 이러서 진짜? 근데 말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제 이름 불렀을 때 소름 끼쳤어. 내 귀신 들린 줄 알았다니까 진심으로. 야 얘들아 뭐 근데 내 침대가 낮아서 일어나면 뭐.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상처 종종 안 해 하면서 다시 누워요. 저 진짜 깜짝 놀란 때 많아. 그리고 제이크는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아! 거짓말. 진짜 맞아 맞아. 근데 아 거짓말. 아 진짜 너 진짜. 근데 우리 이렇게 누워있으면 딱 절반만 일어나가지고 아! 하면서 소리쳐. 에이 거짓말. 아 그니까 아 진짜 아픈 거죠. 아! 이러고 괜찮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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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는 너 머리 바꾼 줄 알았어. 어디 아 근데 바꿀 수도 있어 침대. 아니,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 근데 그런 다음에 성훈이 형이 제이크 왜 와 왜 아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 뭐 쟤 자는 거야 이래서. 우와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때 한 3-4명 정도 깨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거 들었냐 하면서 막 그랬더니 진짜.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읽으면 다 같이 자니까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요즘 들어서 좀 늦게 자는 편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해요. 근데 형은 약간 말보단 약간 그 전형적인 정보도 있잖아요. 좋아해요 진짜? 아, 너 코도 보라. 근데 저는 먼저 타는 줄 모르겠는데 요즘 코는 정원이랑 제일 많이. 아 맞아. 정원이 진짜 요즘 진짜 많이 만나. 진짜요? 비염이 있는 거예요. 선우 형도 심해요. 근데 솔직히 팩트는 어제 어제 같이 잤는데 너무 심했어. 못 잤어. 그리고 오늘.